다음 시청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좀 다시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네. 저 모나리자를요. 네네. 4,600원에 20%거든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한 1개월쯤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매수가 일단 뭐 4,600원 정도 되신다고요? 네. 네네. 일단 저희 오세기 전문가님께서 힐링 코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하게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먼저 힐링 코치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안정성 2점 주셨고요. 기업 가치 2점, 성장 모멘텀도 역시 2점 주셨습니다. 네, 모든 것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걸까? 그대는 나의 모나리자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같죠? 그쵸? 노래 네. 가사죠, 노래 가사. 네, 적어 주셨는데요. 과연 정말 그런 걸까요? 소장님,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자, 모나리자는 뭐 조용필 노래죠. 옛날에 한강이 뭐 좋아했던 저도 노래인데. 자, 모나리자는 우리가 사신 때가 아마 그 경영권 매각 때문에 막 급등할 때, 예, 사신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보니까 뭐 물티슈, 뭐 미용티슈 만드는 회사인데, 뭐 수출은 아니고 내수 소비주입니다. 근데 내수 소비자인데, 필수 소비재보다는 좀, 예, 경기와 약간 밀접한 이런 소비자라고 보여지네요. 자, 작년에 뭐 수익은 괜찮았었어요. 모나리자가 65% 정도 나왔는데. 자, 이제 갖고 계시면서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려올 때? 아, 네, 너무 네. 안 가서요. 그죠?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꿀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봐서는 경영권 매각이 좀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은 보통 이제 경영권 매각하게 되면은 그 대주주들이 이제 좀 혁신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보니까 흐름은 좋아요. 이 종목이 이제 수익도 65% 정도 전년 대비 올랐고 앞으로 비용 절감 내지는 조금 혁신적인 사업을 좀 하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세상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우선 저는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시청자분이 사신 가격대가 경영권 매각 때문에 2, 3일 급등하는 패턴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차례 좀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만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내려오지 보이지는 않고, 한 3,900원 정도에서 5,000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지난번 이제 물론 이제 매각 단가가 이제 좀 쌉니다. 3,800원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뭐 3,900원대에서 한 5,000원 정도의 박스권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그 시청자분은 손실을 안 보고 일단 좀 매도할 때 기회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럼 네.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봐선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뭐 내려온 그 기간이 지금 한달 정도 나왔는데요. 양봉에서 주로 이제 매수가 이제 좀 터졌어요. 그래서 21선 정도만 하루 정도 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큰 거래 없이 한 5,000원까지 가는데, 5,000원 돌파는 지금의 실적까지는 어렵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4,900원, 5,000원 부근에서는 매도하시고 그리고 뭐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손절가는 안 알려주시나요? 아, 손절가요? 네. 사실 손절가는 의미가 없는데, 제가 꽉 정해드리는 3,920원 정도, 61선 정도가 많이 무너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부근에서 무너질 때는 악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올 때 3,920원 무너지면은, 그때 한번 꼭 한번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